뭐 오늘도 이제 라디오에서 이준석 공천 질문 많이 해서 저는 그건 섣부르다. 본인의 사법 리스크부터 해소해야 된다.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공천을 주냐 이 이야기를 했는데 만에 하나 뭐 이런 것들이 해소됐다는 전제하에 노원에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경선을 붙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구독 누르시면 가장 빠르게 TV조선 아고라 보실 수 있습니다.